많이 흔들리지. 얼마나 힘든데 계속 밀어내고 버티고 그러는 거. 근데 이젠 그것도 끝났지만. 최도경 씨가 모든 걸 막아줄 수 있을 수도 있잖아. 최도경 씨 아버지 부회장님 평범한 집안의 장남이셨어. 근데 명절에 자기 부모님 제사도 못 지내더라. 선산에 가지도 않고. 그게 당연한 거라고 했어. 모든 결정은 노 대표님이나 회장님이 하시고. 야, 그럼 진짜 며느리는 국물도 없겠네. 너네 시키는 거 뭐든 해야겠다. 먼저 나를 살면서 사랑도 해야지. 그 사랑이 나를 다 버려야 하는 걸 알면서 어떻게 뛰어들어.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. 정수 씨라 그랬나? 네 남친? 그 사람도 그랬으면 좋겠다. 그랬다면 최도형이 그냥 평범한 샐러리맨이라면, 아니면 그냥 저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업 꿈꾸는 사람이었다면, 그랬으면? 나는 막 목공소일 끝나자마자 가는 거야, 그 사람 사무실에. 그래서 PPT도 필요하면 도와주고, 끝나고 같이 저녁에 맥주 한잔하면서 막 사업하다가 빈정상하게 만든 이상한 사람 얘기하면 막 같이 욕해주고, 내가 만든 거 오늘 뭐 했다 보여주고 얘기해주면 잘 만들었네, 솜씨 좋네, 지안이 이런 거. 그냥 소소하게 각자의 삶을 서로 같이 나누면서 웃으면서 화내면서 그러다 화해하면서 그럴 수 있었을 텐데. 최도경 씨하고 만약 결혼하면 그런 게 진짜 안 되는 거야? 아, 당연히 안 되지. 연애도 허락 못 받아, 우리는. 연락해, 가서. 어, 왜 일로 왔어?